이게 페라리 뭐예요? 모델이? 이제 앞으로 이제 페라리 사실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 위해서 꿀팁 좀 주세요. 일밖에 모르시네. 연애는 안 하십니까? 네. 이제 페라리를 타고 이제 농장 뷰를 이제 어머나 여기를 당긴다고? 이거 목탁은 뭔가요? 자기 소개를 너무 못해가지고. 자기 소개 근데 정말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8천만 원 처음 받은 8천만 원 없었으면 제가 뭐 철학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철학이요?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그 남자 혼자 살다 보니. 자다 이제 자다 일 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자다 일 나셨어요? 어제 술을 많이 드셨어요? 네. 9시까지는 딱 깨 있었는데 갑자기 못 참고 잠들어 버렸어요. 아 9시까지 깨 있다가 일찍 일 나셔가지고 네, 4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에 일어나셨어요? 왜 4시에 일어나셨어요? 평소에 그렇게 일어나서. 아 그래요? 대표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만 나이로 34입니다 34시에요? 혹시 드라이기 소리가 너무 세서 처음에 벨소리 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네. 뭔가 들리는 것 같긴 했는데. 네. 다이슨 소리가 밖에 복도까지 막 나더라고요. 와, 그 존재감 뭐지? 저 주변에 주차 아무도 안 해놓은 건가? 이게 페라리 뭐예요? 모델이? 458. 458? 미쳤다. 이야, 제가 이거를 타도 들려는 건 없습니다. 우리 트렁크가 앞에 큰일 엄청. 대표님 그 실례야 신으시고 이제 고객님이 전화를 받으면서 페라리 타는 모습이 굉장히 멋지네요. 너무 멋있다. 엔진 경고등 있는데 시동 켜요? 오 한번 켜세요. 대표님 근데 제가 준비해온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네. 차 보면서 질문이 기억이 안 난다.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제 주머니에 넣어도 괜찮습니까? 할부 갖고 와주시면 할부? 네 1년 1년 한 달에 2,200만원씩 내주시면 대표님 성공하셨네요. 이거 다 갚아야죠 빨리. 대표님 요즘 빚도 능력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다니면 다른 차들이 걱정돼서 어떻게 다녀요? 이렇게 바짝 붙으시면 어떡하세요? 한 10m 이상은 떨어져 주셔야지. 초등학교 네. 앞에 지나갈 때가 제일 재밌죠. 초등학교 앞에 지나가면 애들 소리 지르고 난리 나죠? 네. 아 이제 고등학교 정도 가면 애들이 들그 쳐다보는 정도? 창도 안 하는데 그냥 초등학교는 다 애들 말도 다 하고 초등학교들은 소리 지르고 창문 열고 있으면 말도 걸고 아저씨 못 줘요 이렇게 그죠? 아니요, 욕도 하고 그래요. 욕도 해요? 하면 네. 스트레스가 풀려. 아 그럼 스트레스 풀릴 때 페라리 사면 되겠다 그죠?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실 때는 458 스파이더 페라리를 사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페라리 사실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 위해서 꿀팁 좀 주세요. 저도 방금 샀는데요. 저는 이제 대표님 사업 요거 시작할 때부터 봤기 때문에 대신 막 대리 뿌듯함이 막 느껴집니다. 질투 막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막 그 막 뿌듯함이 막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대신 꾸며주는 것 같아서. 꾸며주는 것보다 저랑 또 저희한테도 이제 사진 촬영하고 맡기셨잖아요. 네. 저희한테 맡겨준 분이 이만큼 성공하면 저희도 부대도 어이 잠깐만. 오 살짝 빨아봤는데 이렇게 소리가 나요? 소리가 좋아서 이걸 옛날 차를 산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했죠? 클라이언트까지.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분이 잘 되면 저도 너무 기분 좋습니다. 더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다음 목표도 있으세요? 네. 그럼 저 진지한 얘기는 사무실 가서 하고 네. 차에서는 우리 차 얘기 좀 집중하죠. 이게 뭐예요? 모드, 레이스 모드예요 지금? 네. 아, 저건 쇼부하고 깜빡이고 얘는 윈도 브러시고 워시아 이걸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요. 워시아 이거 앞에 있지 않을까요? 제가 찾아봐 드릴까요? 네. 아직 못 찾았어요. 저도 아니다. 앞이 트렁크니까 뒤에 있지 않을까요? 엔진 쪽. 이런 보상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대표님이 제가 몇 년 동안 무척히 봤기 때문에 개발하시기 전부터의 그 스토리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 이 정도 보상은 삶에서 이 정도 보상은 정말 뿌듯한 보상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밖에 모르세요. 일밖에 모르시네. 연애는 안 하십니까? 네. 제가 이 나이 때까지 못했다면 제가 문제가 있는 거지.
됐습니다. 대표님, 사업 하시는 분들 대부분 아직 연애 못 하신 분들 좀 계세요. 일에 너무 집중하시다 보니까. 진짜 집회사밖에 안 가는 거. 그러니까. 만날 그게 기회가 없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프로포즈 한번 하시죠. 아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아, 네, 페라리를 타고 이제 농장 뷰를 이제. 어머나? 여기를 당긴다고? 잠깐. 아, 스너그. 저 마세라티 누구 건가요? 직원 차. 직원이 마세라티를 타나요? 직원도 차를 좋아합니다. 아, 왜 대표님 공장입니까? 지기차는 왜 필요한 거예요? 바이크 자재들? 아, 이게 다 제조돼가지고 오는 애들이? 박스고. 박스하고. 소 포장된 박스고 저쪽에 네. 보시면. 네, 안녕하세요. 본부 있어요? 저번에 차를 대표했잖아요, 회장. 아, 카메라 샀습니다. 이거 목탁은 뭔가요? 아, 마음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직접 치시는 거예요? 소리가 좋지 않아요. 표정이 목탁 친다고요? 대표님 목탁 치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으려고. 아, 무념무상! 네. 아, 대표님 목탁 한 번만 다시 쳐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소리가 근데 굉장히 청아하게 잘 들린다고 그죠? 저도 한 번만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가슴 딱 대고 네, 이렇게 잡고 가슴에 이렇게 딱 대고 쳐야 된답니다. 힘을 빼고 쳐야 돼. 아, 힘 빼고 쳐야 돼. 죄송합니다. 힘 빼고 자, 딱 소리가 좀 맑지 못하네요. 맑지 못해요. 조금 더 맑게 해볼까? 힘을 빼고 마음을 비우고 쳐야 돼. 스타워즈 아닙니까? 제일 재밌는 장난감이야. 이야, 감사합니다. 오, 스타워즈 많이 좋아하세요? 네? 갑자기 뭐 하시는데? 네? 아, 잠깐. 예. 문이 들어온 거. 아, 문이 들어온 거 하시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이름 자체가 스마트 환풍기예요. 창문형 스마트 환풍기. 창문형 스마트 환풍기. 네.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 창업 사관학교 지원금 8천만 원 받고 네. 제 돈 한 1억 4천 정도 또 대출. 1억 4천하고 8천만 원 지원금. 1세대는 총 비용이 한 2억 정도. 2억 정도? 2억 넘게 들었다 그러죠? 기간은 어느 정도 그러셨어요? 네. 19년도 3월달에 시작해서 네. 네. 20년 12월에 출시했으니까. 이게 조금 좀 힘든 시절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돈 못 버는데 돈을 계속 써야 돼. 그러니까. 한 달에 마이너스 5,500만원씩 그러니까. 써야 되니까 얼마나 없고요. 그러면 이제 2억 2천이라는 돈, 8천만원이야 뭐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 돈이야 뭐 하면 되는 건데 1억 4천이라는 돈은 또 어떻게 유통하셨어요? 그것도 청년 창업 자금이라고 네. 8천만 원 빌렸고요. 8천만 원 더 대출을 빌렸고 다행히 청년 창업 사관학교 들어갔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또 네. 빌릴 수가 있어가지고 네. 와, 그게 진짜 고마운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보면은 스너그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네. 시점이 청년 창업 시작이 돼가지고 네. 터졌으니까 그렇죠. 그 8천만 원 처음 네. 받은 8천만 원 없었으면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경영학과 나갔는데 네. PCB를 만들 수 있었겠어요. 무슨 금형을 뭐 할 수 있었겠어요. 돈을 좀 네. 정부에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반 정도는 해주니까 아, 정말 이 정부 지원 사업을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잘 쓰신 대표님입니다. 그죠? 대표님도 그렇고 얼마 전에 촬영하신 석수민 대표님도 그렇고 그 돈 이상하게 쓰면 다 연락처에 안 남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그동안 모아두신 돈이요 제가 듣기는 또 카페도 운영을 하셨다고 그 전에 네. 카페 하면서 네. 카페 장사가 그렇게 잘 된 게 아니라서 포항에서요? 네. 네. 부속택이 딱 혼자 먹고 살 정도면 될 거예요.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사업 소개, 자기소개 같이 해주시면 돼요. 스너그 대표 서현재고요. 스너그 회사의 대표님 서현재입니다. 네, 서현재 대표님. 자기소개를 너무 못해가지고 자기소개 근데 정말 못하시는 것 같아요. 환풍기 만드는 사람. 그 어제까지 술 이렇게 드시고 준비 한 개도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생으로 하시는 거라. 네. 뭐 준비를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달라면서요. 아, 너무 재밌다. 목탁 두드리는 거라. 지금 스마트 환풍기잖아요, 제품이. 네, 네. 그럼 제품 이거 한 개로 지금 계속 주력으로 네, 한 개만 하는 거잖아요.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막 여러 가지 하지 않고, 그죠?
이거 한 개 딱 집중해서 저희도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네. 아. 남자 혼자 살다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라면 끓일 때도 있고 연기가 날 때도 있고 그것도 다 써야죠. 제가 원룸을 오래 살아가지고 정말 너무 필요해가지고 환기 잘못해서 이제 목숨에 위험할 정도로도 됐기 때문에 이 환기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겠죠. 스마트 환풍기 세상에 없던 제품을 만드셨다. 어떻게 세상에 없던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나눠져 있던 개념들을 이제 한 가지 나눠서 만든 거죠. 맞다. 환풍기라는 게 없었던 것도 아니고 스마트라는 게 없었던 것도 아닌데 창문 팬이란 것도 없었던 건 아닌데 예쁘게 또 설치도 편하게 편하게 그렇게 조합을 해서 그렇죠. 상품성을 만든 거죠. 그렇죠. 광고는 언제부터 그럼 하셨어요? 광고를 하게 된 계기도 쿠팡 페이지가 좀 잘 팔린 페이지가 날아가는 바람에 쿠팡을 띄우기 위해서 광고를 시작했거든요. 2세대 전환도 되고 1세대 제품 팔다가 2세대 제품 전환하면서 바뀌면서 있고. 자, 일단은 원래 이제 제가 기승전결로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너무 전결로 가버렸다 그죠? 아침에는 주로 몇 시에 일어나서 저희 이제 10시 만남이라고 제가 9시 45분쯤에 갔는데 이제 45분을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모닝콜로 이제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 오늘 특수했습니까? 제 루틴이 어떠냐면 6시에 퇴근을 해요. 네. 5시에 퇴근을 해서 바로 자요. 그때쯤 자면 한 2시, 3시 새벽도 3시? 일러서 다시 한 와서 뭐 아 다시 또 사무실 오세요? 새벽에? 하고 조금 하다가 다시 들어가서 자요. 아 그래요? 네. 새벽에 또 나오셔가지고 일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일 한다기보다는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어서 대표님 고향 포항 아니신가요? 네. 포항에 계시다가 어떻게 여기에 정착하시게 되셨어요? 청년 창업사관학교 돼가지고 경산에 올라왔고 그냥 계속 돌아다니고 있죠. 아 그러다가 그냥 여기 계셔버린 거예요? 어쩌다 보니 정착이 대구로 되네요, 자꾸. 공장들이 구미에 있고 막 그러니까. 제조 공장이. 그쪽으로 좋죠. 여기 있으면 좀 가깝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겠다. 그죠? 운송비도 그렇고. 그럼 하루에 주무시는 시간은 한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많이 잡니다, 저는. 잠을 많이 주무세요? 6시, 1시에 일어나면. 그 6시에서 주무시면은 한 7시간 자죠. 그죠. 어떻게 잠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철학이요? 잘 자야죠. 잘 자야 된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그 남자 혼자 살다 보니 냄새가 나서 그게 다예요? 원룸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24살 때부터 이런 걸 생각했었거든요. 아, 원래 생각을 하셨어요? 네. 왜 생각을 하셨어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냄새. 원룸 같은 경우에는 조리 공간이랑 생활 공간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불이나 냄새 다 배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하고 제품을 사야지 하고 찾아보고 그냥 사는데 직접 개발을 하게 되신? 없으니까. 없어서? 네. 큰 계기가 있어요? 큰 계기는 뭐 그렇게 금융을 막 돈 날리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다시 이거를 그럼 이런 사업이 원래 꿈이셨어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목표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 대출이 목 끝까지 딱 차올랐을 때 재무제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대표님 지금 또 고용하시나요? 왜요? 이력서 준비하기. 목걸이가 몇 돈이에요? 그래서 일단 월 수익은? 월 매출? 월 매출 처음 만들 때 딱 한 대 파는 게 목표였는데 한 개 파는 게 목표였었는데 한 대 팔아서 인터 불고 그 밑에 갔다 온다.